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그러니까 돈 좀 가져오라고. 어? 엄마한테 문제 상담하고 10만 원 가져와. 알았어? 그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구해? 너네 엄마 참 문제집 샀던 돈 못 주냐? 아니야. 그럼 됐네. 그럼 10만 원 가지고 내일 봐. 가자. 실장, 이거 선생님께 말씀드리죠. 됐어, 어차피 우리 내년에 고3이야.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에 괜히 왕따 문제 관련되면 일만 복잡해져. 그냥 무시해. 아, 뭐야. 엄마 아직도 안 왔나? 나에게 왔니? 어, 엄마. 나 내일 10만 원 가지고 가야 되는데. 아, 그렇게 큰 돈 어디서 구해? 참고서 사야 돼, 참고서. 엄마 지금 돈 없는데 어떡하지? 아 몰라, 나 급하단 말이야. 아 잠시만 나영아. 엄마 지금 5천원밖에 없는데. 뭐? 무슨 놈의 집이 10만원도 없어?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해? 나 솔직히 엄마가 폐지 주러 다니면서 공병 주는 것도 쪽팔려 죽겠어. 내가 그리고 5천원 가지고 뭐하는데. 내일 가서 돈 만들어 놔. 아니 나영아. 내가 10만원보단 요즘 날씨 쌀쌀해졌으니까 이거라도 입고 가. 아 몰라, 엄마 꼴도 보기 싫어 진짜. 아니 나영이 착하지, 이거 입고 가. 아 몰라. 우리 나영이가 돈을 가져왔을까. 설마 우리 집에 단원에서 못 들고 왔어. 이딴 거 아니지? 그게 내가 10만원은 어떻게든. 야 어쨌든 못 가져왔다 이거 아니야? 야 너네 오빠 왕따였다며. 아 맞다, 니네 오빠 그 왕따 당하다 자살한 그 사람이라며. 너 남매가 다 왜 이러냐? 너네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? 야려, 꼭 니도 자살하든가.